지하치생이 물을 구하는 방법, 직접 생수 묶음을 사러 귀찮게 마트까지 가거나, 클릭 몇 번으로 생수 묶음을 주문하거나, 물을 끓여 먹거나, 정수기를 통해 먹거나, 아니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자취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 빼겠습니다. 등등등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은 몸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번거롭죠? 생수를 사다 마시면 페트병에 입을 대고 먹을 것인가, 떼고 먹을 것인가, 같은 사소한 고민부터 쓰레기 발생, 공간 차지, 다 먹으면 다시 사야 하는 번거로움, 무거움, 물을 끓이기는 매우 귀찮음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 이 녀석 브리타 정수기가 있기 때문이죠. 와우, 마침 필터도 갈아 끼울 때가 되어서 겸사겸사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이런 걸 일석이조 일거양득이라 부르죠. 또는 딴 사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왜냐고요? 현재 나의 위치에서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물이 나오는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이동한다. 싱크대가 되겠구만. 브리타 정수기의 뚜까리를 오픈한다. 뿅! 싱크대에 물이 나오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어쨌든 이 호스를 브리타 정수기 삽 이 물을 튼다. 뚜껑을 닫는다. 기다린다. 컵에 따른, 아직 안 끝났네요. 오케이. 컵에 따른다. 맛있게 먹는다. 간단하죠?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수돗물을 붓고 기다렸다 먹으면 끝입니다. 그래요? 필터가 온 김에 교체하는 법도 보여드리죠. 브리타 정수기를 세척 후 기존 필터를 버리고 새 필터를 넣은 후 물을 채운 다음 필터를 흔들어 제낍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필터를 삽 입 시킨 후 뚜껑에 붙어있는 이 간지나는 전자패널의 버튼을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에너지가 채워져 물통이 강해집니다. 진짜예요? 아니요, 이 에너지가 한 달이면 소모되어 필터 주기 교체를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물을 넣고 정수시킨 다음 바로 먹지 않고 두 번 걸러냅니다. 새 옷을 샀을 때 한 번 빨아입는 것과 비슷하죠? 저는 안 빨아입는데요. 어쩌라고요? 걸러낸 후 다시 한번 물을 정수해 맛있게 먹으면 끝. 이렇게 간단한 제품인 만큼 간단하게 장단점을 알려드리죠. 빨리 알려주세요. 이 브리타 정수기 이 장점은 첫 번째, 간편합니다. 항상 생수를 일일이 구매할 필요 없이 물이 먹고 싶을 때 물을 붓고 기다렸다 마시면 끝. 편리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평소보다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건강에도 좋죠.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아서 일거리도 줄고, 이참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하세요. 두 번째 장점, 경제적입니다. 쿠팡에서 저렴한 물을 기준으로 2리터 18개입이 만원입니다. 하루 2리터 한 병을 먹는다면 한 달에 16,000원이 듭니다. 이 녀석의 가격은 4개에 24,000원, 교체 주기는 한 달이니 6,000원이면 한 달 물을 해결. 와우, 경제적이죠? 초기 제품값을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오, 필터 한 개당 정수 가능 용량도 150리터여서 물 먹는 하마가 무한 리필, 아니 물한 리필을 해도 한 달은 거뜬히 버티죠. 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 물 맛이 좋습니다. 저는 몇 년간 쌓인 자취 경험으로 다양한 물을 먹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소물리에가 된 저는 이 브리타 정수기로 물을 먹자마자 바로 생수와는 손절을 했습니다. 정수된 물은 생각보다 맛있으며 라면이나 다양한 요리에 넣어 먹기도 아주 좋습니다. Delicious. 자, 이제 단점을 말해보죠. 엥? 좋은 점 더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좋은 점이 더 있긴 하지만 사실 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싫은데. 이 브리타 정수기의 첫 번째 단점은 귀찮습니다. 뭐가요? 필터를 갈아주는 과정도 귀찮고 간간이 세척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게다가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선 냉장고에 넣어야 하니 이것도 귀찮네요. 별걸 다 귀찮아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생수 사먹는 것보단 덜 귀찮으니 이걸 쓰고 있겠죠? 어느 게 더 귀찮은지는 사람마다 다르니 기호에 맞게 선택하세요. 두 번째 단점은 정수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수량이 정해진 만큼 가끔 목이 너무 말라 많은 양의 물을 위장으로 쏟아붓고 싶을 때 불편합니다. 거기다 정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아기 오줌 줄기처럼 나오는 이 녀석은 목마른 절 화나게 하죠. 정수된 물을 물통에 담아서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 물을 끓여서 보관했겠죠? 게으른지 아씨. 또 하나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물맛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 내 입맛엔 기가 막힌데 남의 입맛에는 기가 막히게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매운 걸 엄청 못 먹는데 여자친구가 엽떡과자는 원리와 같습니다. 엥? 게다가 수돗물을 부어서 먹는 것 자체가 찝찝하시다면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장단점이 이걸로 끝입니다. 너무 짧은데요? 물론 더 있지만 장단점 3개로 나누는 게 보기 좋아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자식.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생수
생수가 너무 무겁다, 자주 사기 귀찮다, 생수병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페트병 버리기 귀찮다, 나는 환경을 생각한다,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호기심이 많다 하신다면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며, 평소 생수를 먹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필터 교체하기 귀찮다, 수돗물이 찝찝하다, 당장 돈이 없다, 그냥 원래 하던 게 편하다 하신다면 생수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이 녀석으로 맛있는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또 눈 딴.